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긴 연휴 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연휴를 만끽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촌철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든 저희 시선 집중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아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마련을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이 모였다 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시선 집중 추석 특집 제1편 콘크리트 유토피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꾸며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특집에도 함께했던 분들인데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연휴 때 되면 가족 친지들 모여서 네. 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상담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상담 많이 들어옵니까? 아, 추석 때요? 네. 근데 가족들 몇 개 안 만나는데 조심하게 좀 물어봅니다. 조심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까 형제들이니까 부담을 줄까 봐 그런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정상화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 중에 이제 좀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또 대답해 줘야죠 형제니까. 네. 그래요? 예, 네. 저는 뭐 지금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는 저기 많은 상담에 가까운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친지분들하고 할 때에는 사실은 거의 그런 내용들은 꺼려하는 편입니다. 아, 왜냐하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또 그 제 이야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혹시 하고 뒷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흠. 저는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상담 되게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부동산은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아,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건강합니다. 뭐 그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고요. 예. 부동산이 물론 일부지만 자산 상승에 도움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장이 펼쳐지겠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3의 전문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듣고 이야기 네.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오르진 않아도 좀 오르겠죠. 왜냐하면 많이 내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그만큼 막 이렇게 막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은 좀 조정이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22가 얼마 전에 금리 10번째 인상을 해서 미국이랑 금리 차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예대 금리도 그렇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약간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집은 더 오를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 외곽 쪽은 예, 현재 유지 내지는 저는 살짝 빠질 걸로 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마냥 좋지만 아무리 저희가 작아지만 어차피 집 한 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칠 거주니까 글쎄 잠시 잠깐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내린다고 보는 쪽입니다. 비싸니까 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셀러리맨 평균 월급에 비해서 집값 한 채 마련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거는 너무 올랐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 내린다고 보는 편이에요. 사야지 된다 막 그럴 때 조카들 급하게 산 애들은 미련을 갖고 잠깐이겠지 어쩌니 어쩌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살짝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집값이 실제로 오르고 있기도 하고 내 집 마련하면요? 되게 멀죠. 되게 완전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막연하긴 하죠. 다른 거부터 일단 다 마무리해놓고 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 저랑은 아무래도 그래서 더 멀어질 것 같은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엄청 힘들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네 여기서 좀 우리가 확실히 갈라야 되는 게 희망이냐 전망이냐 이건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정말로 전망을 하신 것 같고
어떤 분은 전망이기보다 희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두 분 전문께는 희망은 빼고 오로지 냉철하게 전망 부탁드리겠는데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시민들의 인터뷰에도 많이 나왔지만 상당수가 향후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네. 내용들은 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현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금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오를 있습니다. 오를 거다. 네. 한문두 교수님은? 저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예. 연착륙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우리 그 시민들 대답들을 보시면 말씀하신 걸 보면 젊은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예. 아, 이건 오를 수 없구나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오를 거다라는 거는 젊은 분들이 그동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입장이 갈리면 지금 중간에는 제가 번민에 빠지는데 근데 그러니까 오를 거다 아닐 거다라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안 여쭤보겠습니다. 왜? 네.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알겠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집값 추이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평가를 해준다면 점수로 매긴다면 어떤 점수 주시겠습니까? 한 교수님. 아, 저는 5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네네.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나마 엊그제 그 발표한 공급 대책 때문에 50점입니다. 예, 그거 없었으면 30점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좀 더 풀어주신다면? 아,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긴축에 다 들어갔고, 대한민국만 유달리 뭐, 튀게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일단 우려를 표명했고, 예. 원희룡 장관이 9월 21일 날 말씀하신 걸 보면 답이 나오죠. 금융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지금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드는 거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면 정부가 던진 정책들이야 지금까지. 예. 그게 없었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연착륙을 얘기했는데 연착륙이 아니라 뭐 반등해가지고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전고점이 90% 해보겠습니다. 27억까지 찍었던 게 19억대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 24억, 5억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옛날 가격 그대로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미친 집값이라 그랬고 그거보다 더 미쳤잖아요. 이거를 갖다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판이죠. 이거를 갖다 유지하려는 잘못된 신호들을 줬기 때문에 물론 네. 건설사 입장이나 이런 걸 헤아려서 왜냐하면 시가가 올라가야 분양할 때 분양가를 또 맞추잖아요. 건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의도는 이해되지만 전체 국민 경제를 봐야 되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소득이 늘고 이럴 때 같이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가처분 소득도 지금 마이너스고 11년 만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뭐 10% 가까이 되고 전 상황이 지금 경제 리스크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대출로 이거를 버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미친 수준의 집값을 왜 우리들 보고 빚을 내서 사라는 거냐. 사면서도 그리고 사요. 왜 사냐. 아 됐다 그럼 나 이번 게임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다 풀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 이자만 내다가 비싸면 팔고 빠지겠다 이거야. 근데 못 팔면 어떻게 되죠? 더 큰 리스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젊은이들한테 3040이 지금 64%가 지금 샀어요. 이번에 아파트 상반기에만. 5060은 왜 안 샀을까요? 아니까. 그럼 3040은 뭐예요? 이미 7, 8년 동안 겪어봤거든요. 아 이게 시장이 이렇구나. 기득권 카르텔이 주택가격을 펌핑을 해서 그 사이에서 차익을 취하고 이런 행태들의 느낌을 이미 인지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나중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30, 40대가 덤타기 쓴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죠. 네. 지금 제2의 영끌이죠. 제가 볼 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50점. 우리 네. 대표님은? 예, 저는 한 70점에서 80점. 그냥 80점을 꼭 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학점으로 80점이면 우는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학점 정도. 그렇죠. 수음이한 갈 때 우. 많이 특별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평가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 가격 변화 부분들을 보고 규제 완화에 이제 집중한 부분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예. 좀 주고 싶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간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 아닌 고금리 시대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이 부분들이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진국에서의 시장 상황처럼 수급 상황을 보고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부가 그동안 규제 완화는 해왔지만 항상 보면은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격 변동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결론인데 결론을 미리 어느 정도 가치 판단과 함께 정해놓고 그게 이제 수급 상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규제 완화 노력은 상당히 그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가격 변동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대 부분에 대한 논란을 주도하면서 가격 변동 만 보고 정책을 끌고 온 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실책에 좀 가까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봅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규제 얘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두 네. 분이 먼저 이제 꺼내 주셨는데 네. 자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규제에서 핵심 규제가 대출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완화한 거잖아요. 근데 완화 수준으로 대폭 풀었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한 교수님이 그걸 좀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현대 자본주의가 대출이 이어져야지 유지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대출이 없으면 은행은 영업이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다 알고 있고 그 대출의 정도가 우리 인간들이 생산하는 GDP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발을 맞춰가지고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이 이쪽에 GDP 생산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가 터지고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돌려막기가 되잖아요. 돌려막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 못합니다. 잘. 정신적으로. 하나하나의 개체를 볼 때. 그게 총합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산업활동 동향지수로 나타나잖아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겠습니다. 두 대표님.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저는 뭐 잘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너무 달라 두 분이. 아,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거든요. 네. 자산가도 있고 실수요자도 있고 초양극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도 좀 차이점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부분은 특히 대출 부분과 관련된 완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대별 비중을 볼 때요. 네. R114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6억을 초과해서 9월 달 기준입니다. 6억을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의 경우가 아파트의 경우가 35%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어느 정도 입주하고 싶은 정도 수준의 가격대가 실제로 대출이 없이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서민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죠. 6억에서 10억 사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출은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무조건 나쁜 것이다 혹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그 대출 중에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계비에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쓰고 난 뒤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부실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 LTV나 이런 쪽에서 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충분한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부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관건은 금리 아닌가요? 금리? 금리나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뭐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출 이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건설사라든지 친시장적인 사람 이쪽 분야 분들의 전형적인 그 프레임이에요. 역으로 대출이 많이 받지 않고 가격이 내려와서 사는 건 뭐 문제가 어떻게 돼요? 더 좋아 문제가 나빠지나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출을 덜 받게 되고
이자 일부 계층에 관한 양극화를 벌이는 이자의 어떤 쏠림을 줄여주면 이 돈이 어디 쓰겠어요? 시장 내수에 쓰잖아요. 떡볶이 하나 더 먹고 우유 하나 더 사 먹고. 네. 그럼 떡볶이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처럼 네. 이자로 다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주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비가 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인원을 줄여야겠죠. 물량을 줄이고. 이게 악순환의 시장의 첫 단추가 이 대출이 과다입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파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순환님 말씀대로 현재 집값을 기준을 딱 놓고 볼 때는 대출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대출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럼 넘어섰다라면 국가 경제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아 주택 가격이 오버슈팅 됐구나. 거기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 대출 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이상하게 좀 설정하셨는데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격이 아까 첫 질문에서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거지. 가격을 예예 그래서 그래서 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부분은 정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저 이걸 갖다 대출을 받는 분들이 그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요자 혹은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대출을 갖다 주로 원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대출 부분이 없이는 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재 상태에서 놓여 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을 정부가 규제의 문턱을 많이 완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럼 서민하고 이런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 기회를 갖다 혹은 희망을 갖다가 짓밟는 식으로 그럼 주택을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짓밟는 거예요? 대출을 제어하면 주택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국민 학생도 알아요. 돈 많이 빌려주면 올라가는 건 수요공급 법칙이 나오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주택가격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하고 청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왜 대출로 자꾸 올려가지고 펌핑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두 분의 진단 말고. 네. 체험담을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빚내서 집 샀던 영끌족 이야기 잠깐 예, 예. 들어보시죠. 저는 2021년 10월에 성북구 도남동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그 당시 때는 5년 정도 됐던 아파트거든요. 9억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때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때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게 10억까지는 올랐어요. 지금은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8억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살 때 대출을 좀 받으셨다고요? 집값의 50% 정도 대출 받았고 은행에서 빌린 게 3억 6천 정도, 회사에서 빌린 게 9천 정도였습니다. 처음 제가 대출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자가 2% 중반대라서 한 월 120만 원 정도를 갚았거든요. 그때는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 5% 중반까지 대출 이자가 올랐고 그것 때문에 제 월 상환금이 1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지금이 거의 한계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이자가 제가 내는 게 60만 원 정도 더 오르다 보니까 외식이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당장은 집 팔 생각이 없는 게 제가 산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금액만큼 집이 값이 다시 오르면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 훨씬 더 세니까 좀 예금했던 것들 좀 깨서 좀 중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냐? 네가 자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제가 버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빚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특히 서울 집값 오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서울뿐 아니라 이제 서울 주변에 좋은 위성도시들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꾸준하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투자는 실패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빚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에 바라는 점 있으세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요즘 집값 그래프를 보면 약간 작전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오를 때도 확 오르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좀 완만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집 구매자들한테 불안감 같은 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행과 서민의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서민들은 지금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좀 서민들 빚 절감하는 데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절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단 1부는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짧게. 네. 이 청년한테 두 분이 좀 그 한 말씀 주신다면 우리 한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짧게. 저는 정부가 이런 청년의 마음을 헤아려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 대표님.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충격파에서 좀 벗어나는 조금 그런 상황인데요. 고금리로 인한 충격파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2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기대하시는 그런 쪽에 있어서 회복도 가격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만 버티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 제1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1부 마지막에 한 영끌족 청년의 절절한 사연을 좀 잠깐 들어봤는데 좀 그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미처 드리지 못했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 2030? 왜 2030 이렇게 빚내서 집을 사려고 할까? 이걸 한번 좀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두 분은? 일단 2030 분들의 기억 속에는요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라는 프레임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특히 아,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 제일 머리에 다 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2014년 15년부터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러면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죠. 그럼 지금 30대라고 하면 30 만약에 6세다고 하면요. 그럼 26세 때입니다. 대학 졸업하거나 남자 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아직도 공부할 때요. 그 조금 이제 사회라는 첫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사회에서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10년 내내 오른 거로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잠깐 작년에 떨어진 거 빼고는요. 그 사이에서 들은 얘기 뭐냐.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주임님 대리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갭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 얘기를 10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분들은 뭐 영끌에서 물린 분도 계시고 수익을 낸 분도 계시지만 이 2030 입장에서는 그것만 듣고 지내오다가 정부가 대출을 딱 풀어줬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갭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데다가 야,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게 합치니까 그렇죠. 2030이 이렇게 지금 2030이 36%인데요. 40까지 하면 63%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따박따박 적금 들어갖고는 영영 집 못 산다. 네. 이런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양가 부분 즉 신규주택 부분이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분양가는 지금 사실 기존 주택 즉 구축에 있어서의 가격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은 2030 세대들의 생각이 지금이 가장 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해서 결국은 시세 상승분이 상당히 그 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그동안 상당히 완만하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왔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세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역대. 그래서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고금리 시절에 지금 상황의 충격파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원인 자체가 외부로부터 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수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서 관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온 충격파로 인해서 한 번에 출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보였다는 측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2030 세대들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걸 작동을 안 했을 거죠? 저 같은 586 세대인데 네. 586 세대가 사실은 그 비슷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해서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결정적으로 갈렸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때 집을 샀던 친구들과 집을 안 샀던 친구들 간에 자산 격차가 그때 확 벌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때 한번 벌어졌죠. 그러면서 어떤 오늘 어떤 그 세대 내부에서 어떤 균열 위화감 이런 것들이 아버지나 어떤 삼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그 미리 학습 효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혹시 심리도 좀 작동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은? 뭐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생 2000 뭐 따져보면 10년이면 뭐 그 아이들이 지금 30세대를 2006년이라는 건 거슬러 가면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뭘 모를 때죠. 근데 뭐 나중에라도 알 수는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지금 2030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정나라는 그대로입니다. 그 제가 여러 젊은이들하고 여러 그 모임이나 카페나 가서 직접 가서 특히 대학신문사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많이 오거든요. 대학신문에서? 네네. 오. 아마 많이 안 받으실 거예요. 대학신문이 왜 저한테 오는지는 시청자도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정말 팩트를 알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친구들도.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아, 이게 대학생까지 번졌구나. 주택 문제가. 그럼 이거 이미 프레임이 잡혀진 거예요.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시스템이나 언론 플레이나 이런 여러 내용들이 머릿속에 일단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주택가격은 갭투기하는 대상이다. 실거주는 이미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상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부분을 접어두고 그러니까 2030이 왜 그럴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시장 틀에 따라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이라면 다행이에요.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소득도 좀 받쳐주고. 네, 지금 안 받쳐주니까 이분들이 뒤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만 짊어지는 영쿨투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가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사연의 주인공도 한 달에 180만 원씩 이전에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30 세대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몰아붙일 수가 없는 게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때보다 이미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경제 상황의 체질 자체가 이미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30 세대가 이제 젊은 시절에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면은 노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생이 고달플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현실에서 급여만 가지고 자산 형성에 충분히 기대를 모을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산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거 부분에 대한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상대적으로 실패가 적은 분야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 고가의 또 주택을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두 가지 용도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도 그 2030 세대로 하여금 빠른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고 절실한 선택이라고 보기도 네. 맞겠죠.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수사님 말씀대로. 일단 특례보험자료는 약간 시중보다 저금리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 프레임 때문에 실거주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이 기회에 자산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만들어놓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에 맞춰서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요소도 같이 가세하다 보니까 지금 2030이 대부분이 알겠습니다. 주택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대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 동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공급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규주택 공급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규주택 공급 정도는 우리가 공급을 나타내는 부분들의 요소가 이제 국토부에서 주로 쓰는 게 이제 인허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착공,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준공, 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대국민 홍보를 할 때는 인허가와 착공 부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같은 경우는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한 30% 정도가 인허가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는 향후 2, 3년 뒤에 주택의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착공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도 지금 50% 이상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절반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지금 국토부 발표 7월 달까지의 발표에 의하면 약 70% 가까이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고 지금 내년을 지켜보자는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악화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도 그에 대한 고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공급이 줄 거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급이 줄고 느는 거는 그동안 뭐 사이클상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가지고 택시를 마련했고 그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더듬어 보시면 벌써 1년 반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못 받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지금 비판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대책이 조금 늘었잖아요. 예. 그분은 좀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일찍 작동했더라면 이건 당연히 예견된 일이거든요. 네. 부동산 PF 문제 작년에 9월 달에 터졌을 때 그러면 국토부에서 미리 아 그러면 공급 부족 일어나겠구나 딱 판단됐고 건자재비 오르니까 네. 그렇다면 공공택지 예비율 다 해놓은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이런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엊그제 어떤 대책이라는 게 늦었다? 그렇죠. 그나마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것까지 안 나왔다면 이번 정부는 큰 비판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택지까지 마련해 놨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 근데 그나마 이번에 좀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어떤 스탠스를 네. 아, 이거 말씀 주신 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지금 그 이게 한국 경제 뇌관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PF 대출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대책에 포함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인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번에 물량을 갖다가 3기 신도시 17만 호 가운데 이제 5만 5천 호를 추가하겠다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간에다가 이제 더 쏟아 추가적으로 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청약을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 부분은 결국은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량 부분 공급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번에 결국은 공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공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PF 부분 즉 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막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부도나 지금 폐업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금 조달을 보다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나온 부분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면은 아마 뭐 내년부터는 공급 자체가 올해에도 상당히 그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공급이 많이 줄면 집값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9년대도 지금하고 똑같은 프레임이었습니다. 언론들이. 그래요? 분양을 2008년도에 글로벌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MB 정부가 1, 2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2 대책이었죠. 2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 1, 3 대책 던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보니까 93%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 틀린 거는 그때는 DSR 제도가 없었고 LTV를 확대해 줬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미분양 지원부터 해가지고. 다른 점은 미분양 지원할 때 분양가를 10% 20% 할인하면 LTV를 70, 80, 85%까지 확대해 준다. 이런 상생 정책을 썼는데 이번 정부는 그건 안 보여.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이 히트를 칩니다. 다시 2009년도에. 분양 가격 말고 주택 가격이 5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말에 들어와서 분양도 조금 시들해지고 10년도 넘으면서부터 미분양 나기 시작하고 주택가격도 다시 하락으로 빠져요. 그리고 2011-12년도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2011-12년도에 많이나 다를까 입주 물량이 적어요. 적은데 이미 시장은 하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기로 들어가서 예. 수요가 있어야 뭐 수요 공급의 예. 수요 공급의 입장인 건 수요가 아예 없다라면 의미가 없어요. 시장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면 공급이 좀 물량이 적던 많던 그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2012년도에 벌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더 그게 심화되면 심화됐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돈이 있어야 사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수요도 줄어들 거다. 더 줄죠. 수요가 더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리오 더 하락하죠. 아, 그게 이미 있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약간 내용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급 쪽에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까 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지금 위험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부분이 오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주택시장과 달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뭐냐면 신규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주변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내리는 쪽에 기대를 네, 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오히려 어떠냐면요. 신규 분양가 자체가 많이 억제된 가운데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주변 시세를 더
견인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비를 줄이거나 이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건설사들이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분양가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우리 둔촌주공이라고 하죠. 올림픽 프레온인가 하여튼 그쪽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사실은 미분양이 날 정도로 분양가가 너무 고분양가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힘겹게 이제 사실은 봉합이 돼가지고 현재 계속 공사가 완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 단계까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벌써 그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의 프리미엄은 약 한 채당 한 2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지금 형성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는 것을 그것도 추구하거나 하는 그런 쪽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음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앞으로 분양가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수요가 줄지도 않을 거고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두 분 전망이 좀 그러니까 수요가 가네요. 떨어지지 않는 거는 정부가 대출을 풀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들 미분양을 예측했는데 둔촌중을 살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펌핑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수요가 정상,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요가 준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수요가 준다기보다는 수요가 기회를 갖다 뒤로 연기시키는 것이지 수요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구매의 시기 혹은 분양받을 시기 자체를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시점을 필요에 따라서는 뒤로 늦추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뒤로 늦추는 그런 부분이지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고 수요는 전체적인 물량에서 어느 정도의 그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요에 부합하거나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이 있지 않으면 가격 부분에 대한 불안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하면 항상 그 서울 특히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벗어나서 지방 그 부동산 얘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모두가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제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예,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예외로 된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전남 지역입니다. 거기는 안, 그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쪽은 이제 마이너스 형태로 계속해서 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각의 저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미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수도권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또 다르다? 네. 지방에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방을 한 가지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도 아까 이 말씀드린 세종이나 대전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혹은 또 자녀들이나 이런 쪽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을 마련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수요가 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이거는 뭐 거의 저기 그러니까 전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연결이 지금 아마 기대를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는 거의 고착화될 것이다. 네네네. 한 교수님은 지금 지방을 좀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인데요. 서울 한 나라의 국가 300만인 나라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예, 그럼요. 그럼 300만이 부산 시민인데 어마어마한 인구고 예. 인구가 준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올리면 그 부산이고 어디고 간에 떨어지는 지역도요. 입지가 좋고 적정한 분양가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완판에다가 뭐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부동산 PF 문제로 빚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 현장들은 분양가를 높게 잡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하다 지금 미분양이 터지는 데가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간단하게 나오죠. 아, 수요자들이 그러면 집이 없어서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가 비싸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 가격 문제다. 네. 그럼 입지가 떨어지면 가격이 낮춰지거나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면은 지방도 문제가 없는데 예. 서울도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서울도 8개 현장 분양했는데요. 저 7월까지 2개 현장 미분양입니다. 그건 또 보도에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수요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자꾸 주고 있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젊은 분들 입장에서 대출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욕구가 생기죠. 예.
대출이 40년 만기로 늘리면 당장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이자 돈이.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주택 수요에 대한 실거주에 대한 그 실 욕구와 투자 수요에 대한 게 같이 합쳐지는 시스템을 지금 정부가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수요 상태지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고 정상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유효 수요의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대출이 딱 어느 정도 제한선으로 간다, 적정선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량이 2009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500건이 서울 아파트가 지금 늘어난 게 3,000건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대책을 던졌을 때 8,000, 9,000건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 당시 물량이 138만 호가 있었는데 네. 만 호씩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어때요? 170만 호로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000, 4,000 수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이미 더다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풀었어도. 그럼 대출을 지금 줄이려고 하잖아요. 왜? 문제가 생기니까 부채가 심각해서.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더 줄면 주택가격이 뭐 공급 부족으로 인한 폭등이나 이런 건 다 예전에 그 페이크 프레임,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라, 시장에. 아, 근데 그 부분은 네. 지금 서울 시내에서 거래량이 아까 3천 건대라는 부분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수요들이 많이 뭐 거의 줄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서울 시내에서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1, 100대 1까지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미분양 났던 그런 경우에 일부 단지의 경우 에서도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약 자격과 상관없이 모두가 청약할 수 있는 그쪽에서 대부분 다 소진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무순위 경쟁에 있어서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 그걸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특정. 네, 아직도 미분양 상태에서 할인 분양하고 있어요. 예, 양극화를 그 서울 시내에도 양극화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단지들은 상당수의 미분양이 일부 난 물량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무순위 청약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들이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제가 지방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양극화 속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주택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 있고 위험한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9월 14일 날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선포식도 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방시장에 있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포함해서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활력을 돋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첨언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이라는데 이유가 있고 그 핵심 이유는 너무 고분양가 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으로 낮추면 된다. 지금 한 교수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예, 100%고요. 그 만약에 그 미분양 난 현장들도 가격이 적정하다면 어느 수요자가 예. 뭐 지대나 교통비를 계산하면 가성비가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와 살겠죠. 예, 예. 그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요. 실수요자는 당연히 갈 텐데 왜 미분양 이렇게 자꾸 나올까요? 지금 집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도 아까도 말씀드린 네, 그렇죠. 게 뭐냐면 입지가 좋고 청약 분양가가 높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유효 수요가 뒤에 따라온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 수요들이 가세하는 거예요. 아, 투자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게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 제한을 다 풀었어요. 금액 제한이 없어요. 분양가에 대해서. 예전에 12억 이하까지만 중도금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고분양가가 높아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예. 근데 그걸 이번 정부에서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16억이든 17억이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약금 5%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 이자 내다가 분양권 전면 풀어놨잖아요. 그거 노리는 투자 수요가 가세한다 이거죠. 실제로 거기다 풀어둔 게 뭐냐면 거주지역 제한까지 풀었어요. 네.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청약률은 불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자리는. 왜? 왜냐하면 지금 계약금만 내고 갈 수 있잖아요. 일단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지방분들까지도 청약할 수가 있어요. 만약 미분양이 나도. 이런 부분이 그리고 유주택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청약을 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 수요가 가세하기 때문에 어떤 것? 저 입지가 좋은 곳들은 100% 그럴 수밖에 없고 네. 조금 떨어진 곳들은 투자성이 없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지금은 실수요 시장이 아니라 투자성 시장이 좀 가세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이구,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빨리 지금 지나고 있는데 또 이해부터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추석 특집 1탄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주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1탄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요.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 확확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주제이다 보니까 아마라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부 정책 얘기 좀 조금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시 소형주택 소유자의 무주택 인정이 공공주택 특공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뭐 이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 게 두 개가 다 존재하는데요. 예. 긍정적인 면은 이제 뭐 2억 정도, 뭐 1억 5천 정도, 3억 미하 정도 시세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이든 뭐 중장년 층이든 갈아타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문호를 열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갈아타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청약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 시세라면은 제가 봐도 주택 평이 크진 않을 거고 물론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에 좀 클 수도 있는데 누구나 수도권이나 일로 진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청약 시장을 좀 더 좀 불타게 하는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혹시나 의도는 되게 좋은데 네. 청약 시장에 좀 과열 경쟁을 좀 일으켜서 또 거품 끼우는 거냐? 네,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많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다른 물기를 좀 터가지고 실적으로 지금 그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편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준 가격 자체가 수도권에는 당초에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또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에서 1억 원까지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보유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청약 자격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우선 급한 대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쏠리면서 기대 부분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공급이 충족되지 못한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응급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응급조치다. 네. 또 하나 뉴홈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 이름을 뉴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꼭 네. 영어를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뉴홈이라고 지었다고 하고 사전청약이 지난주 22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뒤늦었지만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급 대책을 이번에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공급 물량의 어떤 물량을 증대시키면서 네. 이번에 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이제 용적률을 좀 상향해서 조금 용적률이 높아지면 집을 많이 짓잖아요. 똑같은 땅에.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평균을 내면 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효과도 이번에 좀 산입을 해가지고 좀 이건 네. 좋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일단 너무 쾌적해요. 3기 신도시가. 뭐 공원 오.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를 많이 권해드렸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집이 모자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조금 늘린 게 200%예요. 용적률. 오. 늘린 게. 늘린 게? 네. 그러니 그전에 얼마나 쾌적했겠어요. 거의 단독주택 수준인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200%라도 쾌적하다. 서울시는 230, 40, 50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분당 신도시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가 160, 170인데 거의 뭐 스카이라인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물량을 더 늘렸으면 제 생각에. 네. 더 확대해서 했다라면 우리 저 무주택 주민이나 주택가격 안정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좋았을 건데. 쾌적하면 약간 떨어졌겠네. 네? 쾌적하면 약간 떨어졌겠어요. 아, 전혀 안, 그건 착각이십니다. 지금 더 늘리면. 제 생각에 소장님도 아시지만 215%까지 올리면 완전 쾌적합니다. 그래도. 그럼 좀 더 올리지. 아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올리신 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따로 계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분양가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말 무주택 서민한테 도움이 되고 국가 공급 정책의 양도 늘고 또 다른 시장에도 좀 안정성을 주니까 너무 3기, 좋았을 텐데. 3기 신도시 그렇게 좋아요? 아, 그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10년 뒤에 3기 신도시는 다들
다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어, 그래요? 예, 예. 너무 기대감을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기신도시는 아주 좋습니다. 예? 미리 지리적으로도 가장 예. 서울에 접근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뉴욕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앞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이 부분은 결국은 공공분양의 분야거든요. 그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의 지금 주체가 누구냐 하면 LH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부실공사 철근 뭐 네. 관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민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공의 어떤 신뢰도도 높이고 실제 그 원하고 있는 그런 물량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한 건 좋은데 여기에서 핵심 자체가 이게 사전청약입니다. 사전청약은 이번에 지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분양가 상승 추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강조됐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뉴홈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한 뭐 25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이해하자면 25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는 그 규모가 25평인 경우에 한 3, 4억대 추정되는 분양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대 가능성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이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이 분양가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 나중에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청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은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떨어지면 곧맞게 하는데 올라가면 골치 아파야 되겠네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네,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상황은 이제 분양가가 상승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본 청약 시에 상당수의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이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실망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리고 정부가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분양가 수준은 조금 그냥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양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똑같은 건설사가 똑같은 그 평양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가가 지방하고 서울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값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원자재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은 한 50에서 60%까지 들어가고요. 네. 지방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지방이, 예. 그게 지방 건축비, 그러니까 땅값이 작잖아요. 싸잖아요. 싸죠. 그러니까 건축비 비중이 높아져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은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땅값이 싸지면 그러면 분양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가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PF가 저는 정리가 됐으면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못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냥 원자재가 올라가도 땅값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가 내려가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땅값을 감안 해도 너무 이게 차이가 큰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죠. 그렇죠. 거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뭐 현장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토지를 확보하는 단계에 있어서 각 수단들이 있죠. 여러 가지 수단들이 비용이 있고. 비용이 또 발생한다. 예,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토지비 자체가 분양가에서 40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가 상승 부분도 정부가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 기본형 건축비 등의 부분에 조정을 통해서 올려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방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토지 가격 인하에 따라서 이게 낮아져야 되지만 그 건축비와 관련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변화를 뭐 전체적인 분양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추이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책정되겠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양가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는 그런 추세인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분양가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토지비하고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업비 부분에 대한 조달과 관련돼서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우산업개발 도급 순위가 75인데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PF와 관련되는 자금 조달에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이 건축, 그 건설 분야가 사실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지금 치부되고 있다 보니까 조달금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7.1%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장에 따라서는 1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토지비나 이 건축비 이외에도 사업비 조달 자체에서 부담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분양가에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 해당 그 업체들은 상당히 폐업이나 부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 분양가 신기록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기 때문이고요. 예. 간단합니다. 건자재가 올라간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땅값도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땅값은 그러니까 내려갔다? 근데 실제로 아파트 부지 시행 현장인데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예. 못 짓는 이유는 못 가요. 건축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같잖아요. 올라간 상태 똑같아요. 근데 땅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분양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싸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땅값을 낮춰서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정부가 PF를 유지하잖아요. 이 부분이 분양가가 신기록인 건 현재 상황은 맞지만 만약에 정부가 시장 자유원리에 그냥 놔둬서 좀 문제가 있는 고분양가 현장, 고분양가라는 게 결론은 건축비는 똑같으니까 땅값을 비싸게 산 데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땅값을 과도한 수익을 바라고 샀는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그럼 낮춰서 팔면 되죠. 예. 그럼 분양가는 10% 올라갔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10% 내려오면 분양가는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정부가 이걸 저는 약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치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분양가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언제나 지금 올랐으니까. 그럼 토지 가격이 지금 분양가가 높아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미분양 지역은 땅값이 내려가야 분양가가 맞아서 수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PF로 분양가를 유지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계속 이렇게 안 풀리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지방 미분양 같은 것들은 토지 가격이 내려가는 걸 지금 정부가 좀 놔둬서 시장에 맡겨서 놔두면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걸 좀 줄일 수 있고 서울은 지금 분양가 상승을 풀어놨기 때문에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좀 맞춤형으로 다시 한다라면 좀 맞출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네. 지금 토지비 부분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가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매입 당시의 가격? 네, 매입 당시의 네. 가격을 감정가를 하느냐 아니면 구입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토지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기는 현재 상태는 쉽지 않은 지금 분양가에는 네.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네. 아, 예, 이해되고요. 정부 정책 두 가지만 더 추가 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올해 초에 정부가 그러니까 공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제 폐지한다. 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나왔었었는데 아니냐가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네.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한 교수님 반대. 대한민국의 법을 근간을 흔들리는 정도의 어떤 대책이에요. 이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제도를 누가 만들었죠?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중도금 대출 누가 해줍니까? 정부가 보증서서 해주잖아요. 예. 건설사들이 자기 돈 갖고 지을 능력이 약합니다, 지금. 예. 정부가 보증을 해줘서 중도금 대출 들어와서 돈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그걸 캐시플로 잡아서 사업이 가능하지. 선분양제도잖아요. 그걸 왜 했냐. 청약제도가 근간이죠. 그렇죠. 청약제도에서 돈이 들어온 청약예금 통장을 통해가지고 그 돈으로 순환하면서 지원해주고 유지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청약제도의 기본이 뭐예요? 무주택자 공급이잖아요. 우선 공급. 실거주 의무를 왜 안 하는데 왜 그걸 도와줍니까? 투기꾼 도와준다는 얘기 왜 이렇게 더 됩니까? 이게? 오. 그랬더니 이런 얘기도 해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간다. 투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 갭투기의 전형적인 근본 프레임이잖아요. 그걸 분양 현장에 풀어준다는 건 근본을 해치는 얘기인데 이거를 묘하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해야지 뭐 시장에 산다 건설사가 산다 이게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죠. 2180만 가구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232만 명밖에 안 돼요. 무주택자가 980만에다가 1주택자 1000만을 가까워요. 2000만.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다수의 공익과 소수의 피해잖아요.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돈 있어야지 이거 생각이 있어야지 이거 갭 투자하고 계약금 들어가지니까 200만 명 도와주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왜? 투자자분들이 집값 유지가 되죠. 이렇게 시장에 불타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단 이건 있죠.
경제 상황이 갑자기 외부 위기가 와가지고 전체가 심리가 죽어가지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IMF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꽁꽁 얼어붙었다. 네. 그럴 때는 정부가 이걸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건 이해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아까 뭐 청약제도가 건설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분양을 받는 분들이 사실 일시에 충분한 분양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 반영해서 서로 간에 어떤 형평성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거주 의무 쪽을 강조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 거주를 갖다가 당장 입주 시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형편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로 들어있는데 기존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 조차도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매 제한 부분들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이다 보니까 사실 전매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자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갖다 막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장애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거주 의무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이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처럼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충분치 않은 점 그리고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 가격이 반전되면서 가격 오름세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전세하다가 전세 안 빠져서 뭔가 실거주 못한다고 좀 유예 기간 좀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줘야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기회 자체를 전세 안 빠지면 임차권 등기하고 그런 거 제도적으로 보완. 전세 안 빠지면 전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전세금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정부가 그거를 전세금 구상권 청구하듯이 잡아주고. 그 도와주면 돼요, 시스템으로. 아니, 그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잔금을 갖다가 납부하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주인이 안 들려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원래를 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럼 이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서 전세금을 빨리 도와주게끔 뭐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허그에서 이 전세금을 먼저 줄 수 있잖아요. 주고서 채권을 갖다 허그한테 양보를 하면 허그가 주인한테 받으면 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개 다 풀 수가 있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한자 성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은 좋은데 예. 끝이 좀 흐릿하다고 하는 성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뜻은 되게 좋습니다. 네? 용도상. 네네네. 뜻은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급조된 정책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세요? 그건 뭐 다 알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장 상황을 보면 압니다. 지금 분당이 제일 저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지금 노후계획 도시법의 어떤 혜택적인데 거기 현장들이 리모델링 조합장님들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사업성도 검토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결론을 내신 거예요. 아, 이거 불안하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실현 가능성이 좀 약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 조합 진행 중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완전히 바꿔가지고. 리모델링. 그리고 또 어떤 현장들은 지금 이 30년이 넘었어요. 재건축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도 도시계획 및 주거정비법으로 재건축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특별법 결정, 안 해도? 네,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게 늘리면 이제 300%고 시범 지역 좀 역세권은 이제 500%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300% 늘려주는 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이 법이 왜 없냐면 현재도 내진공법이나 이런 걸 쓰면 인센티브를 써가지고 260, 70%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4, 50%. 근데 중요한 건 300%를 주면 그 100% 늘어난 거에 대해서 50%를 공공에다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계산하면 300%가 아니라 250%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 그냥 이 법을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거 뭐지? 이거 별론데 500%가 아니면 별로 해당사항이 없구나. 그러면 다 500%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300%의 가이드를 맞출 텐데 그러면 결론은 이게 별로 이득이 없으니 현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는 것보다 법안도 지금 완벽하게 안 됐잖아요. 네. 이걸 기다리니 지금 스스로 빨리 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실입니다. 힘들음하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방향성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의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가 아마 연구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 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정치권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일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미래를 계산해서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5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됐을 때 한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 있어서 주거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의 그 모습을 넘어서서 과밀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전보다는 환경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되면서 본질 자체가 좀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두 분이 의견 통일을 본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한 마디 추워나면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초안 나온 게 이제 고치고 있지만 블록 단위별로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블록이 보통 뭐 아시겠지만 최하 3, 4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통상적으로 편하게 잡으면 6, 7년인데 그러면 블록이 대충 나오니까 10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럼 6, 7년 곱하기 10개 하면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주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저 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좀 더 눈에 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추상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정파 입장 따라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정화라고는 개념의 그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정화가 뭔 뜻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수요자들이 예측 가능한 주택가격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택가격 수준 그게 저게 안정된 가격 수준이 됐을 때 저는 안정화로 보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안정화가 건설사나 이제 시장에 어떤 부침에 대한 안정화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격 수준이 적정 가격 수준일 때 그게 적정 가격이 문헌상에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 그러면 누구나가 예측이 되고 소득에 대해서 예비 신혼부부든 젊은이든 미래 희망이 보이는 가격 수준이 적정 가격이 된다라면 모든 사회가 안정화될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가격의 안정화가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이제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 교수님 말씀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두 대표님. 예,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야 될 방향 자체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정상화가 된다. 즉 정상화된다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저 규제 부분이 이제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수급 균형에 따른 시장의 형성 자체가 저는 안정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 안정화라 부분은 가격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미리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을 더 교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어떤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잡는 그 부분이 저는 안정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니 가격에 대해서 교란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세게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건 제가 하는 가격이 아니라 네. 모든 전 세계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DSR 수준에서 몇 프로 수준의 주택 가격이 됐을 때 PIR 수준은 다 데이터를 얘기할 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가이드를 딱 정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가격이라는 부분은 네. 수요가 그 공급을 갖다가 상회할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공급이 네. 수요보다 훨씬 충분한 넘치는 상황이 되면은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게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 공급 이론은 깨집니다.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우리가 선진국의 시장 상황을 볼 때 네.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시대에 그 가격이 굉장히 그 추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와서는 시장의 경기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라 그런 대출 정책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뜨거워지시네요. 예, 건설 그러니까 위원님 만약에 저 대출이 없었다면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아, 그 동안에 미국의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그 동안 네. 주택 공급업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급을 갖다가 굉장히 미루거나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수요 부분을 갖다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들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세로 반전돼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알겠습니다. 가격대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을 더욱더 교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질문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역대 이제 총선이나 대선을 보면 네. 부동산 때문에 선거 결과가 틀지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요인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금의 어떤 동향으로 볼 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정부 그 당국자나 그쪽 부분들에서는 이제 약간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지금 예상보다 좀 빨리 회복이 되고 도리어 투기 조짐이 보이는 게 보이니까 원희룡 장관도 워딩을 던졌잖아요. 투기 조짐에 대해서 좀 자시 않겠다. 뭐 대출 이런 얘기를 막 지금 나옵니다. 요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아, 표심이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아니까 아하, 갑자기 아하. 지금 대책 나온 걸 보면 갑자기는 아니죠. 준비한 건데 공급 대책의 어떤 성향을 보시면 분양가 인하고 물건 공급량 늘리고 이런 이런 패턴 자체가 민심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좀 더 오르거나 뭐 펌핑하거나 이런 대책은 당분간 제어할 것 같아요. 내년 총선까지는 그 이후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상반되는 상황이 형성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대책 자체가 결국은 공급 주체들이 충분히 자신의 제대로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의 우려들도 상당히 부식될 수 있고 그게 시장에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상황들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저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그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라면 지원이 없었다라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 나온 대책을. 그런데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은 원래 하던 거 하기로 했던 건데 이제서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PF는 아니 왜 건설사를 자꾸 살려줘 이런 어떤 오해도 두 개가 상존한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판단할 알겠습니다. 때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큰 줄기를 잡아가지고 두 분 전문가 어떤 도움 말씀을 좀 들었고요. 또 하나의 전문가인 우리 그 촌철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이렇게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대화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대표, 한문도 교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렸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